안녕하세요. 7월 24일 수요일 설악포프하우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설악포프하우스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24일. 안녕하세요. 설악포프하우스입니다. 7월 24일 수요일 지금 현재 오후 4시고요. 오늘 안녕하세요. 설악포프하우스입니다만 거의 한 5번, 6번 정도를 외쳤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7월 24일 수요일 오후 6시 반입니다. 결국에 7시까지 오늘 촬영할 영상이 제대로 화가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이라고 카메라를 다시 들고 나와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뭐, 좀 전에 시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아이들 저녁까지 다잘 먹고 지금 운동장에 다시 모였고요. 내일서부터는 또 전국에 이렇게 비예보가 있네요. 이제 슬슬 구름이 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저녁 노을 보기에는 뭐 전혀 손색 없이 좋은 날씨가 연결되고 있고요. 오늘은 2019년 7월 24일입니다. 이 설악포프하우스에 있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7월 24일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골든 리트리버 버디와 말티스 하니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이들이 지금의 이 장군이 말리, 해리, 코코, 스장, 최강두산, 세라, 사랑이, 그리고 허스키까지 아이들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날이죠. 물론, 버디하고 하니가 하늘나라로 가고 난 다음에 장군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말리, 그 다음에 해리, 그리고 장군이하고 해리 사이에 두산이와 세라라는 아이까지 생기고, 그리고 코코,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시자니까지. 만약에 버디하고 하니가 그 뜻하지 않았던 사고가 없었다면, 사실 오늘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누구 하나 뺄수 없을 만큼 저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인 이 아이들 가족이 만나지는 못했겠죠. 아마 가족 자체가 형성이 안 됐을 겁니다. 버디하고 하니가 하늘나라를 가지 않았다면 장군이는 아마 다른 사람 가정으로 파양이 돼서 갔을 거고, 말리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해리도 아마 다른 아빠나 엄마랑 같이 살았을 거고, 그러면 두산이하고 세라는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코코는 모르겠네요. 코코는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고, 짠이도 모르죠. 근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이가 있었다면 짠이도 가족이 되긴 힘들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7월 24일은 하늘나라로 간 버디 한이가 제가 너무 많이 속상해하니까 이 소중한 식구들을 하나하나씩 하늘나라에서 저한테 보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진짜 누구 하나 뺄 아이가 없어요. 뭐 장군이 어떻게 뺄 거고. 저 말리. 말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말리. 말리! 그리고 해리. 코코. 최강두산. 세라. 샤랑이. 짜랑이 저기 아직 밥좀 남았나 본데 밥이 계속 들어가 나오질 않네. 쓰자니까지. 짜랑이! 짜랑이! 밥 모자라? 많이 줬는데 연어랑. 오늘은 뭐 지금 있는 이 설악포프하우스의 아이들 일상도 중요하지만 예전 버디와 하니의 그 추억이 담겼던 영상 일부분을 영상에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버디하고 하니도 얼마나 귀여운 아이들이었는지 소개시켜 드리고, 또 저도 잠시 추억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과의 기억을 한번 좀 되새기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릴까 합니다. 빨리 밥 먹어야지. 아, 엄마. 이리 와. 어디 앉아. 어디 앉아. 앉아. 넌 뭐하니, 꼬맹이. 어디 앉아. 앉아줄 거야. 앉아. 오케이. 하나, 둘, 셋. 먹어. 이 아가씨야, 넌 그거 먹으면 안 돼. 놀러와. 너 뭐 먹어? 아, 이 아가씨. 어디야? 어디야? 말 시키지 마. 먹어. 그래. 박수. 그냥 안 돼. 이가리. 야 아직. 야 얘 먹어 이가리. 나무떼기도 먹는데. 진짜? 어. 먹은 적 있어 얘? 아니 똥도 먹었어. 얘 무섭네. 옛날에 혈이도 이만했는데. 허니 안 무섭지? 네. 이가 축 처졌어. 당신이 그리운 날에 붉게 물든 하늘에 기대 항상 날 바래다 주던 널 생각해 집으로 주던 네 모습 그려봐 여전히 가방 메고 뭐해? 알았어 나가자. 편안한 쉴 곳이 되어주던 너 그 자리 안녕이라는 말들이 자, 빨리 꼬. 이젠 편하게 느껴져 왜? 하루하루가 빨리 일로 마음속에 남아 꺼내어보 테니 여전히 살살 뻗어. 살살, 아이쁘다. 동생 이쁘다 해줘야지. 살살 해야지, 살살. 어디? 동생 아프잖아, 이렇게 하면.
있지 말고 돌아 돌아봐. 아까 연습한 거 있잖아. 돌아봐. 둘 다 이렇게 돌아봐. 아니 돌아봐. 그거 갖고 오라는 게 아닌데. 돌아봐. 쩝하지 말고. 한이야 너라도 해봐. 돌아봐. 어? 돌아봐. 돌아. 그렇지 그렇지. 한이야 너 맨날 움직이니까 줄 엉키지 않냐 너 때문에. 뭘 핑핑거려. 엄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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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다 장군이. 장군아 가자. 다시 또 쉬어. 아 끝까지 물고 갈 거야? 그래 튜브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아이 장군이 잘한다. 아이퍼 장군이. 됐다 이제 발 닿는 데 왔다. 형 일로 와봐. 장군 너무너무 불편해? 나오고 싶어? 답답해 미치겠어? 야 형이 나와. 그렇지 불편했어? 그냥 걸어가자. 무슨 자전거냐.